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덩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신선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할머니 집이고요. 방금 전에 교회를 갔다가 와서 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심심하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엄청난 시골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읍내를 나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제가 또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제가 거의 이제 할머니 집에 갇혀 산다 라고 말해도 이거는 뭐 말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지금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으로 오기 전에 엄마 차를 타고 미리 영광 읍내에 가서 할머니 집에서 할수 있는 모든 취미 생활들을 좀 사왔어요. 그래서 사온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덩어리의 TMI를 함께 풀어나가는 수다 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수다 타임이잖아요. 수다 타임이기도 하고 약간 조용한 분위기에서 뭔가를 좀 만드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어폰을 좀 따로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따로,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핸드폰 따로, 그리고 이 만드는 것만 찍는 핸드폰 따로 해가지고 지금 총 3개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자기 전에 약간의 졸릴 때 그냥 잠자기 좋은 영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덩어리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며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요, 여러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많이 떠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좀 마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이게 콤부차라고 하는 건데 뭔지는 몰라요, 사실. 이게 코스트코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나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이어트 물을 좀 찾고 있었는데 나 이거 사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엄마를 쫄라서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 물인데 엄청 달아요. 근데 맛있더라고. 콤부차. 이거를 타서 먹을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잘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 그냥 일단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 레몬맛 아이스티 맛. 레몬맛 아이스티. 맛있어요.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놀거리를 좀 사왔거든요. 근데 일단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이미 했어요. 하나는 이거 펀치 니들 자수. 이거는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심한 나머지 해버렸어. 그래서 다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예쁜 복숭아 펀치. 그리고 바로 이것이지.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한때 엄청 유행이었던 그 음식 만들기죠.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제가 일본어과라서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 있는데 해석은 못해. 뭐 어쨌든 뭘 만드는 거예요. 뭐 가루에다가 물 타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 이게 이름이 뭐더라? 여러분 이게 이름이 뭔지 기억 안 나. 어쨌든 나 이거 샀어. 응, 나 이거 샀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샀는데
여러분, 이거 포장지 뜯기신 거 보이시나요? 이거 왜 뜯겼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이거 먹는 건줄 알고, 이게 과자인 줄 알고, 뜯었는데 과자가 아니라서,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놨어, 할머니가. 아니, 이게 딱 이게 포장지만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애기들이 먹는 과자 같잖아요. 할머니가 이거 간식인 줄 알고, 과자인 줄 알고 뜯었다가 과자가 아니어가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나 몰랐는데, 아까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이거 세팅하다가 방금 알았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우리 할머니야.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신기해서 사봤어요. 쿠키하우스 데코된 연구소. 이거는 뭔지 모르는데 깜찍한 나만의 무드등을 만들어 보세요. 무드등을 만드는 건가 봐요. 뭔가 되게 시간 잘 가게 생겼다 싶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글라스 데코. 이거는 너무너무 추억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엄청 엄청 좋아했던 글라스 데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취미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데코를 먼저 해볼까? 아니면 쿠키를 먼저 해볼까? 아, 고민이네. 글라스 데코를 먼저 하자. 뭔가 되게 글라스 데코를 하면서 수다를 더잘떨것 같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야. 오, 냄새. 이 약간 물감 냄새, 진짜. 대박. 미쳤어. 나이 광고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CF 찍은 그 광고 있죠? TV에 나오는 광고. 나 그거 아직도 기억나. 진짜. 세상에. 여러분, 이 레트로스러운 포장을 좀 봐요. 귀여워라. 자, 여러분. 일단은 밑그림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한눈에 띈이 친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토끼. 나이 토끼가 바로 내 눈에 띄었어. 이 친구를 할 거야. 밑그림 위에 딱풀을 바르래요. 하라는 대로 해. 설명서가 답이야. 할머니는 오후 예배를 가셨어요. 저녁 예배를 가신 거죠. 여기는 시골이어가지고 도시와는 다르게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곳은 저녁 예배를,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리잖아요. 7시나 뭐 이럴 때 드리는데 여기는 시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빨리 드리는 편이라 오후 2시에 드려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는 교회에 가셨어요. 할머니 집 생활을 3주 정도 하면서 인스타를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셨나 봐요. 왜 할머니 집에 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힐링을 하고 싶었어요. 치열한 도시 속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울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크게 우울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 자체가 그냥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 우울해?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말 못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냥이어서 그 기분을 조금 풀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할머니가 지금 허리가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도와드릴 겸, 그리고 나도 조금 힐링을 좀할겸 해서 할머니 집을 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다 좋아요. 할머니도 너무 좋고, 집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벌레. 나그 벌레 때문에 시골이 너무 싫어요.
막 공기도 좋고 여유롭고 막 정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난그 벌레 때문에 그 벌레 하나 때문에 시골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 집올 때도 아 진짜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막히는 거 있죠. 벌레 그까짓 거 한번 이겨내보자 해서 이겨내고 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저 화장실에서 지내봤습니다. 지내봤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지내.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지내가 엄청 크지 않았어요. 한 요따만 했나? 요만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할머니가 아침에 더 무덥기 전에 아침 일찍 밭에 이제 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십니다. 한 8시쯤? 저녁 8시쯤이면 주무세요. 하지만 저는 그때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에 띈 진해 한 마리. 다리가 엄청나게 많은 진해 한 마리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비명은 안 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어? 진해다. 그냥 딱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전 벌레를 정말 극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너무 담담했어. 어? 지네다. 그냥 이러고. 그래서 이 지네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를 깨워야 되나? 깨워야 되나? 근데 할머니 너무 푹 주무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진짜 막 이따만하고. 이누야샤에 나오는 지네 아시나요, 여러분? 나만 아나? 이누야샤에 보시면, 여러분, 일기 1화인가? 이누야샤에 나오는 지네만큼 크면 내가 할머니를 깨워야겠다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한요 정도였어.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잡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락스를 가지고 지네한테 갔습니다. 그 지네가 약간 그 구멍 사이사이로 좀잘 돌아다녀요. 제가 지네에 대해서 좀잘 알거든요. 왜 잘하냐면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나 벌레 되게 싫어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네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레에 대해서 여러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빨리 감기 해주세요. 알았죠? 하지만 그렇게 징그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 할머니가 살고 계신 2층 집은 어렸을 때 다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할머니 집, 예전 집, 완전 옛날 집.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살았을 때 할머니 집에 와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누워서 자면 지네는 그냥 밥 먹듯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옛날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무 벽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벽지를 붙은 그런 벽이 아니라 나무 벽 있죠. 물 들어오면 썩는 그런 나무 벽. 그런 나무 벽이어서 약간 조금만한 틈만 생기면은 지네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그런 벽이었어요. 지네를 정말 그냥 밥 먹듯이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거실에서 이러고 자고 있으면 다리가 막 간지러워요. 미친 듯이 간지러워. 그래서 일어나서 보잖아요? 그럼 다리에 지네가 막 기어다니고 있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네에 대해서는 막 징그럽다, 막 미치겠다, 막, 막 울어버릴 것 같아. 막 이럴 정도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봤고, 지네가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는 그 감각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지네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지네라 지네에 대해서 좀 빠삭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때 지네를 봤는데 화장실에는 틈이 없어요. 걔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만한 지네가 화장실에서 나오길래 걔가 어디를 자꾸 이렇게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장실이라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미안하지만 내 손에 죽어줘야겠어. 해서 락스를 뿌렸죠, 걔. 콸콸콸콸. 몸을 막 미친 듯이 막 꼬아대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차마 손으로 못 건드릴 것 같아서 나무젓가락으로 들어서 밖에 버렸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아, 이거 양조절 어렵다. 나만 어렵나? 내가 못하는 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예전에 이렇게 안 어려웠는데.
됐어, 됐어. 자, 테두리펜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자, 한 시간 정도 기다려줄게요, 한 시간. 됐어, 이 정도면. 아, 땡들어. 아, 땡들어. 뭐를 해볼까? 할머니가 뜯은 거 해볼까요? 할머니가 뜯은 거. 이거는 무리쪽과 필요한데. 무리랑 가위랑. 아, 나 귀찮네. 아, 무리랑 가위랑. 아유, 힘들어. 꼬미 인사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냄새. 너 샤워해야겠다. 냄새 난다며. 엄청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난 너무 추워. 에어컨을 좀 꺼야겠어. 좀 이따가 다시 켜는 걸로. 여러분, 혹시 요즘 잘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요즘 그걸 봅니다. 심야 괴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심야 괴담. 그 심야 괴담회가 한 해에 에피소드가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요. 저는 웬만하면 고어물 말고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같은 거는 안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귀신 나오는 영화는 전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 심야 괴담회에서 조금, 이거 좀 소름 돋는다라는 에피소드는 한몇개 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공포영화 말고 심야 괴담회를 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 심야 괴담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단짠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잠이 솔솔 올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이제 연예인들이 읽어주세요, 사연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은 정말 잠이 안올 때는 유튜브로 심야 괴담회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럼 잠좀 잘아요. 요즘 들어 자기 전에 심야 괴담회를 들으면서 자요. 여러분, 나 통됐어. 어떡해. 여러분, 짜잔! 똥도시락. 이거 원래 국수인데. 아, 어떡해, 망했어. 아, 나 어떡하지? 나 손재주가 예전 같지 않은데? 큰일 났는데? 어떡해? 무작에 당이 떨어지는 날. 할머니가 사다 준 과자를 좀 먹어볼까요? 펀치. 나 예전에는 콘칩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손이 안 가는 맛이었어, 나한테. 요즘은 콘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식사 시간. 아니지, 간식 시간. 7시대야? 어머 7시대야 딸. 어찌래 밥 먹을래? 난 안 먹고 할머니. 너 누구 먹을래? 무슨 애니까? 어, 나 방금 과자 먹었어. 과자 큰 거 먹어 배부리야? 응? 할머니가 저 다이어트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저녁은 먹었다고 해야 돼. 이거 잡수실랍니까? 뭡니까? 누구셔? 테리오 두 개 소원 세 개 두 개만 먹으라며 세 개 먹으라며 네 세 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이유는 할머니가 지금 잠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 뭔가 노란색으로 달 칠하고 있으니까 바나나 킹 먹고 싶다. 그리고 이건 진짜로 TMI지만 진짜 레알 TMI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5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좋은 별명은 아니었어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였나 그런 것 같아. 그때 별명 중에 하나가 원주민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별명이 졸업사진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참 별명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임팩트 있는 별명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이름을 안 부르고 이름 뒷글자만 불렀었어요. 애칭처럼 뭐 내가 보민이면 미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제 친구 이름이 뭐 소희다 그러면 진짜 제 친구 이름이 소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 소희거든요. 그러면 희야 이렇게 부르고 고등학교 친구 은비 비야 이렇게 부르고 유빈 비나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학창시절 얘기하면은 진짜 밤샐 수도 있어. 중학교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은근히 재밌는데? 약간 혼자 TMI 말하는데 MT온 기분이야. 중학교 때는 사실 여중입니다. 여중이었고 중3 때가 가장 기억에 남죠. 중학교 3학년 때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엑소.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도 부지런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지런하게 좋아했어. 쉬는 시간마다 엑소 뮤비 틀어놓고 보고 늑대와 미녀 그 나무 따라하고 아트박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엑소 명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내 그 학생증에다가 걸고 다니고 남친증 막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학교에서는 그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엑소로 모든 게 통합이 됐었죠. 삶의 낙이었지.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고3이 가장 기억에 남죠. 왜냐면 저는 공부를 뒤지지도 안 했거든요. 별로 대학에 그렇게 목매달지도 않았고 공부에 그렇게 목매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절대 손도 안 댔어요. 약간 그렇게 프리하게 살았습니다. 프리하게.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고3 때는 그냥 애들이랑 신나게 재밌게 야자하고 보충하고 여름방학 보충하고 이러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으러 학교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고3이라고 애들이 또 공부하니까 나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는 내가 공부 쪽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이래봬도 여러분 저 방송부였습니다. 방송부 중에서 엔지니어도 아니고 저 아나운서였어요. 방송부 중에서도 아나운서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단 한 번에 붙었죠. 전 솔직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고1 때 그냥 뭔가 되게 방송부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면접을 봤죠. 면접 볼 때는 아나운서 면접 따로, 엔지니어 면접 따로 이렇게 봤었으니까 저는 아나운서 면접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난 기계치니까. 그래서 그냥 아 어차피 떨어질 거 열심히 한번 해보고라도 떨어지자 싶어서 열심히 그냥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읽으라는 뉴스 기사를 하나 뽑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죠.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방송부의 특권. 첫 번째, 봉사시간. 두 번째, 급식을 빨리 먹는다. 프리패스권. 그래서 프리패스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밥을 먹고 가서 방송 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에 방송을 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좋았던 건 내가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방송부에 신입생을 뽑는 거. 그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잖아요.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강원도라서 오히려 조금 더 프리할 거다. 뭐 화장도 그렇고 치마 길이도 그렇고 뭐 교복 단정함도 그렇고 프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빡세면 빡세지 덜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더 프리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단 화장 절대 안 돼요. 선크림도 안 하얘지는 선크림 따로 있잖아요. 하얘지는 선크림 따로 있고 하얘지는 선크림 절대 안 돼요. 틴트 당연히 안 되고 아이브로우 눈썹 절대 안 되고 염색 안 되고 그리고 귀걸이 안 되고 목걸이 안 되고 팔찌 안 되고 뭐 시계 빼고 다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안 됐었죠? 아무튼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도 분반이었습니다. 남자 반 따로 여자 반 따로. 그래서 그런 벌점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반에 들어가면 벌점이고 남자가 여자 반에 들어가면 벌점이고 이런 벌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벌점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가물가물하기도 한데 그 정도로 좀 제재하는 게 많았죠.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 학교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야. 지금은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염색도 되고 화장도 어느 정도 되고 사복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 참 좋았어요. 왜냐면 다른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저희 고등학교는 캠퍼스였거든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원주 중에서도 조금 시골?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골 쪽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좀 넓었습니다. 고등학교 자체가 학교가 되게 넓었어. 캠퍼스였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야자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닭 소리가 들립니다. 닭이 울고 강아지가 울고 개가 울고 그랬죠. 완전 친환경적이었죠. 그리고 텃밭도 가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도 막 키우고 키운 거 막 따먹고 좋아요. 저는 제 고등학교 참 좋았어요. 학교도 넓어서 좋았고 선생님들도 다 좋았고 재밌었고 가장 추억이 많이 깃들어져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가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연예인 이런 거에는 완전 노관심이었고요. 오히려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 친구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좋아했던 아이돌 생각해보니까 되게
누구를 따라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처럼? 응? 초등학교 때는 동방신기, 빅뱅 이렇게 좋아했다가 중학교 때 비스트 좋아했다가 비원에이포 좋아했다가 엑소 좋아했다가 엑소 좋아하고 끝났다가 대학교 때 원어원을 다시 좋아했던 것 같아. 아 맞아. 비원에이포 하니까 생각났어. 비원에이포 제가 중2 때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비원에이포가 원주 중앙시장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주 중앙시장에 온다는 그 플랜카드가 달리고 나서 비원에이포를 좋아한다는 학생들 뭐 사람들 다 모였었어 그때. 근데 그때 공연이 저녁이었는데 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한 12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은데 맨 앞에서 보려고. 근데 맨 앞은 어차피 못 봐. 어차피 거기서 텐트 치고 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번째인가 7번째쯤인가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한 12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계속 교대에 가면서 밥 먹고 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쯤 비원에이포가 올라오는데 저 그때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처음. 근데 봤는데 제 기억상 진영 그분이 진짜 잘생겼었어. 그분이 진짜 잘생겼었어요. 얼굴도 뽀얗고 진짜 잘생겼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잘생겼던 게. 요즘은 아이돌보다는 약간 좀 배우가 좋아. 배우. 아이돌? 요즘 아이돌은 잘 몰라서. 요즘 저는 아이돌을 잘 몰라요 사실. 아이돌 저 방탄소년단 귀 잘생겼어요. 귀 잘생겨서 좋아하고 진 잘생겼어요. 그 두 분 다 광산 김씨더라고요. 저 광산 김씨예요. 아주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러운 광산 김씨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좀 그런 그룹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고 주변 애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제 주변에 방탄 팬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모르는 정보들도 이제 막 듣는 거죠. 뭐 언제 컴백을 한다 뭐. 이때는 뭐가 나온다 막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방탄소년단의 데뷔일과 컴백일과 뭐 이런 거를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 중에 방탄소년단 멤버를 닮은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고요.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는 지민을 닮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지민 닮은 친구랑 친해지는데 제가 좀 애를 썼습니다. 지민을 닮아서 친해지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들이댔어요. 제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앞뒤 안 가리고 들이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좀 낯을 많이 가르는 친구였고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는 나랑 무조건 친해져야 돼. 무조건 들이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들이대고 작업 건 결과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친구죠. 없으면 안 되는 친구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도 방탄 팬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지민의 완전 장팬.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아, 닮은 사람 좋아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구나.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저만 쟤 진짜 지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 주변 다 야, 너 지민이랑 그래서 저는 이 친구 핸드폰 번호 저장을 지민이로 해놨습니다. 이 친구랑 친해지려고 제가 진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지
엄청나게 들이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좋아했나 봐요. 친구야, 알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남아있는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랑 고등학교 친구 세 명 그리고 대학교 친구 세 명 해서 요즘 아이돌들 편성하기도 모자른 저의 친구 수입니다.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친구를 더 만들 기회도 사실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저 이제 직업도 유튜버고 코로나 때문에 어딜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몇 시야? 벌써 10시예요, 여러분. 저 이거 영상 찍은 지 4시? 4시부터 했는데 세상에. 나 이제 자야겠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떠드는 시간 동안 저도 이 토끼 완성했어요. 완성. 잘했죠? 이제 이렇게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한 8시간 정도는 말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 정도 말리고 이 버섯집은 내일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엄청나게 깊은 대화와 의미 있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지만 전 나름대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의 TMI를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할머니를 도와서 밭을 다녀와야겠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뭉텅이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뭉텅이들 정말 끈기가 대단하신 겁니다. 아니면은 이걸 틀어놓고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겠죠. 그럼 이 덩어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우리 뭉텅이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나도 자러 간다. 안녕. 배고프다. 안녕.